안녕하세요. 골팝입니다. 겨울 시즌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엔 내 골프 정리 에큐멘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 시즌이 되면 연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 장비, 즉 골프 에큐멘트 리스트, 골프 용품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요. 그저 이번 시즌 사용했던 내 장비들을 리스팅해 보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마 한 번도 이렇게 내 골프 장비를 리스팅해 보거나 골프 용품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골퍼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리스팅 용지가 있으시면 좋지만 없으시면 그저 깨끗한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단에 이렇게 간단한 리스트 용지를 만들어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골프백 안에 있는 클럽들을 모두 꺼내서 나열해 놓으시고요. 먼저 에큐먼트 리스트에 오늘 날짜와 성함을 적으시고 여기 있는 제목대로 그대로 브랜드와 드라이버, 우드부터 아이언 등 가지고 있는 용품들을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기 쉽게 제 것을 미리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을 실제 사용하는 14개 장비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기록하셔도 됩니다. 먼저 위에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요. 드라이버부터,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로 버너와 타이틀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에어로 버너, 테일러메이드 에어로 버너 1, 9.5도, 타이틀리스트 917, D3, 9.5도 이렇게 드라이버 자리에 두 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페어웨이 우드 또는 하이브리드를 적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담스 3번 우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핑 19 디그리,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카스텐 23 디그리,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 란이 세 번째 있는데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릭슨 피칭부터 4번까지 7개, 그 다음에 웨지는 SM5 52도, 그 다음에 SM7 56도, 그 다음에 미즈노 60도, 이렇게 세 개의 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터는 오디세이 탱크 7, 올해 구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웍, 베사, 오디세이, 베사, 말레포터 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은 코브라 스탠드백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백란에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장비는 적으시고 밑에 어더 액세서리란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저 같은 경우는 브루셀 레이저 파인더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트랜스포머 스타일의 드라이버 헤드를 디그리를 교체해주는 렌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는 적었고요. 이렇게 해서 토탈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골프클럽은 총 17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보통 14개에서 13개의 장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사항에 아이언 그립을 올해 9월달에 모두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요 정도 적어주시면 내년 시즌이나 그 다음 시즌에 그립을 언제 바꿨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리스팅 하시고 빠지거나 또는 추가하실 것들을 있으시면 여기다가 기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리스팅 해 놓으신 것을 잘 접으셔서 골프백 깊숙이 잘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그리고 내년 겨울에 다시 한번 리스팅 해보시고요. 재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저 간단한 작업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스윙과 좋은 연습을 가지고 수없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거창한 것보단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에큐먼트 리스팅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꼭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겨울 시즌 준비 두 번째로 내 골프를 정리하는 에퀴먼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팝이었습니다.